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승강기가 고장나 입주민이 갇혔습니다. 구조대가 출동했는데 30분 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이 승강기 문이 망가진다면서 구조를 막은 겁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40대 여성이 1층에서 승강기에 오릅니다. 갑자기 승강기가 멈추자 다급히 비상벨을 누릅니다. 전기 제어 장치가 고장났습니다. 전원이 갔고 완전 저기 뭐고 아무것도 반대 들어가지도 않아. 지난 16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 42살 이모 씨가 승강기에 갇혔습니다. 119 구조대가 7분 만에 도착했지만 아파트 관리 사무소 측이 구조대를 가로막았습니다. 승강기가 망가진다는 이유입니다. 소장님 좀 기다려 달란다고 그게 다 왔다고 해서 그렇게 제지를 한 거죠. 실랑이를 하는 사이 30분을 더 갇혀 있었습니다. 구조를 기다리던 이 씨는 공포감에 경련을 일으키며 호흡이 곤란한 과호흡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씨가 쓰러지자 119 구조대는 결국 강제로 승강기 문을 열었습니다. 사고가 난 지 45분 만이었습니다. 아파트 관리 소장은 이 씨가 안전한 걸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승강기를 파손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좀 그 30층 된 아파트에 일주일 동안 못 쓸 수 있는 법도 있고. 경찰은 관리소장 제이 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